본질입니다. 여러분의 본질, 여러분은 도대체 뭘 하는 사람이냐는 겁니다. 나는 그 팀장이고 그룹장인데 나는 도대체 내 본질은 뭐지? 라는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자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내가 본질이 뭔지라는 걸 생각해 보려면 제일 중요한 건 도대체 나는 팀원하고는 뭐가 다르냐는 겁니다. 자, 뭐 여러 가지 얘기 드리겠지만 제가 본질을 설명드릴게요. 팀원과 팀장의 본질은 한마디로 이겁니다. 팀원은요, 지가 지 일을 잘 하면 되는 거예요. 아, 그게 팀원의 일이에요. 자, 팀장, 그룹장은 뭐예요? 걔가 그 일을 잘하도록 하는 게 내 일이에요. 다시, 팀원은 지가 지할 일을 잘하면 됩니다. 근데 팀장은 얘가 그 일을 잘하게 하는 게 내 일이에요. 놀랍게도요, 많은 팀장님들이 그걸 모릅니다. 당연한 걸 왜 모르죠? 생각보다 많이 몰라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실수들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실수 대표적인 게 뭐예요? 이런 거예요. 자, 이제 내가 팀원 시절에는 그랬어요. 내가 팀원 시절에는 어땠습니까? 주어진 기간 내에 결과물을 잘 만들어서 결재를 받고 실행을 하면 되는 게 내 일이었어요. 그죠? 난 그걸 잘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팀장은 뭐예요? 얘가 일을 잘하게 하려면 내 일이 본질적으로 바뀝니다. 이제 어떤 식인 거예요? 옆 팀하고서 싸우면 대신 싸워줘야 되죠. 중간에 갈등하면 말려줘야 되죠. 또 얘가 사고 치면 뒷수습해야 되잖아요. 또 새끼 승진시키려고 또 이 사람 가서 아쉬운 소리 해야 되죠. 또 뭔가 문제 생기면 내가 가서 몸빵해야 되는, 이게 보통 팀장의 일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팀장들이 여전히 팀원 때 하던 일과 자기 일을 헷갈립니다. 그러다 보니 가장 바보 같은 팀장이 어떤 얘기를 해요? 이런 얘기를 하죠. 야 임마, 내가 너 사고 치는 거 수습하느라고 임마 내 일 못했잖아. 원래 그거 수습하는 게 팀장의 일이에요. 근데 많은 팀장들이요, 그걸 되게 몰라합니다. 그건 자기 일이 아닌 줄 알아요? 그건 내 일이 따로 있고 그 시간 내서 얘들 관리하는 게 내 일인 줄 아는 게 전형적으로 많이 하는 실수 중에 본질을 까먹는 첫 번째라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이게 가장 큰 건데요. 질문 드려볼게요. 일을 잘하는 사람이 팀장이 됩니까? 일을 못하는 사람이 팀장이 됩니까? 어려우세요? 일을 잘하는 사람이 팀장 된다. 못하는 사람이 팀장 된다? 네가 뭘 물어도 손을 안 들 거다. 표정들이 뭐. 자, 여러분, 일을 잘하는 사람을 팀장시킵니까? 못하는 사람을 팀장시킵니까? 당연히 잘하는 사람을 팀장시키죠.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가 생겨요? 일을 못하는 애들을 이해를 못해요. 야, 너는 짬밥이 아직 얼마나 되는데 아직도 그게 안 되냐? 야, 너 지금 몇 년 차인데 임마 이게 아직도 안 올라? 야, 너 일준 게 언젠데 아직도 이 모양이야. 왜? 이거 선동열이 이군투사한테 가다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너는 어떻게 아직도 시속 150km가 안 나올 수 있냐? 라고 한심해하고 답답해하는 게 대부분의 팀장들이 모습이죠. 왜? 지는 그렇게 일을 안 해봤거든. 지는 일을 잘하는데 못하는 애들 보면 어때요? 답답하죠. 속이 터져. 그래도 어때요? 내가 팀장이잖아. 그래도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불러요. 또 야, 임마, 이거니 그렇게 하는 거 열심히 설명을 해요. 그럼 얘가 잘하는데 쉬워요, 어려요? 바로 듣고 바로 잘하나요? 또 버벅댈 거 아닙니까? 그럼 팀장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줘야죠. 좀 지켜보고 잘하나부터 봐야 되는데 어때요? 팀장이 또 성질이 그 배아에 나와봐 임마 자식아. 내가 할게. 이게 대부분의 팀장들이 보이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실수를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이해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왜 우리는 팀 같은 걸 만들었을까요? 왜 조직은 막 팀을 만들어서 팀장도 시키고 그룹장,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딱 하나죠. 뭐예요? 그게 성과에 도움이 되니까, 그죠? 그게 다 이유가 뭐겠어요? 그게 아웃풋이 많으니까. 내가 보기엔 팀제를 만들어서 이렇게 성과내는 것이 경쟁 붙이고 평가하고 이러는 게 제일 괜찮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는 거죠. 그래서 아웃팀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질문. 팀이 좋은 성과를 내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자, 우리 팀이 좋은 성과를 내고 싶어요? 그럼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거. 자, 기본적으로 성과를 내기 위해서 제일 좋을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뭐예요? 팀원들이 서로 좋아해야 돼요. 그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같이 얼굴 보면서 있는데 좋아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좋아해야 되죠. 서로를 좋아해야 돼. 그중에 누굴 제일 좋아해야 돼요? 팀장을 제일 좋아해야 되죠. 그룹장을 그 다음에 좋아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을 제일 좋아해야 돼요. 그래야 뭡니까? 근본적으로 성과가 나는 겁니다. 팀원이 여러분을 좋아하면은요, 내가 굳이 아무 짓 안 해도 얘가 성과를 내요. 그죠? 그 문제는 도대체 걔들이 나를 어떻게 하면 좋아할까요? 팀원들이 팀장을 왜, 뭐 때문에 좋아할까요? 자, 좋아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좋아하려면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해. 그럼 어떤 걸 좋아하나요? 똑똑한 걸 좋아하나요?
아, 뭔가 판단과 의사결정을 잘하는 사람을 좋아하나요? 아, 뭔가 카리스마 있는 걸 좋아하나요? 자, 좋아하는 거는요, 동서고금을 말하고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다 똑같습니다. 좋아하는 건 딱 하나 뭐예요? 내 편일 때 좋은 거예요. 저 사람이 우리 편인 게 좋은 겁니다. 가끔씩 어떤 바보 같은 사람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우리 팀원이요, 다른 팀원하고 갈등이 심합니다. 누구 편을 들어야 될까요? 이 질문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누구 편을 들어야 돼요? 당연히 우리 편을 들어야 되죠. 자, 그런 분들은 대부분 집에 가면 어떻게 해요? 자, 오늘 저녁에 퇴근한단 말이에요. 갑자기 사모님이 밖으로 나온 거죠. 여보, 오늘 어떻게 해서 내가 오늘 기가 막힌 일 안 했어. 뭔데? 말해봐. 옆집 옆에 말이야. 나한테 막 난리를 피우더라고. 왜 그랬는데? 내가 있잖아. 분리수거 좀 잘못했다고. 나한테 지랄지랄 하는 거야. 그럼 갑자기 신랑이 돌변해요. 당신 내가 그런 소리 한번 들을 줄 알았어. 아, 내가 당신 분리수거 하는 거 보니까, 아이고, 제대로 안 하더라고. 그 말이야, 그 좀 플라스틱이랑 윗뚜껑에 쐬면은, 그걸 당연히 분리해야 되는데, 당신 플라스틱 그냥 넣잖아. 내가 말이 옆집 아줌마한테 그 소리 한번 들을 줄 알았다고, 내가. 라고 하면서 본인이 남편으로서 분리수거에 정확한 지식을 잘 전달했기 때문에, 나는 아주 훌륭한 남편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맞습니까, 이게? 이런 남편을, 부인은, 뭐 몰랐네요. 제가 몰랐던 지식을 정말 알려줘서 너무 고맙습니다라고서는 고개를 숙이고 여보 사랑해 하지는 우리 않는단 말이에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야? 어떤 옆편네야? 야, 일로 와봐. 대가 어디야? 옆집이야? 옆집? 이 아주 편네가. 그럼 나 알릴 거 아닙니까? 이게 기본적인 것들이라는 부분들인 겁니다. 내 편이 되어줘야 줘서 저희 와이프, 저희 집사람은 저희 집사람의 직장 상사가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의 직장 상사는요, 우리 집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나쁜 사람이에요. 그냥 이유도 없어요. 그냥 얼굴도 본 적은 없지만 그 사람은 그냥 우리 집에서 가장 나쁜 사람이에요. 집사람이 오는 순간 저희 딸과 저는 같이 씹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자, 제일 친한 좋은 비결이 뭡니까? 같이 씹어줘야 됩니다. 같이 욕해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 편이죠. 우리 편인데 대부분의 팀장들이 뭐하고 있다? 판단하고 있어요. 팀원이 싸우고 있으면 불러봐. 야, 누구랑 싸웠다고? 옆팀에, 걔도 데리고 와봐. 불러서, 야, 너 얘기 들어봐. 얘기 들어요. 얘기 들어봐. 니가 28% 잘못했고, 니가 72% 잘못했네. 너가 이만 5마디 사과하고, 넌 2마디만 해. 그 자기가 무슨 대단한 판사인 것처럼 황동하는 사람이 많죠. 그런 팀장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죠. 와, 누가 그 사람이 이쁘겠어요. 여러분이 내 편이라고 생각하면 팀원들은 어때요? 알아서 잘합니다. 내가 굳이 코치 이런 강의 안 들어도 돼요. 지가 알아서 무지하게 열심히 한다라는 거죠. 이거는요, 세상에 바뀌었다고 바뀌는 것이 아니라요, 그 옛날부터 이뤄왔던 그 모든 고금의 진리일 수밖에 없다라는.